불쑥 집 앞에 등장한 트럭 한 대. 이 트럭에 싣고 온 건 초대형 얼음입니다. 남일 씨가 주문한 것이라는데요. 아, 난 저기 더워서, 너무 더워서. 찌는 듯한 더위에 맥을 놔버린 개들에게 조금이라도 위안이 되길 바라보는데요. 뭐 따로 설명 안 해도 개들은 저절로 얼음으로 다가섭니다. 더 많은 아이들에게 골고루 나눠주기 위해서 되도록 잘게 얼음을 쪼갭니다. 무더위에 이것도 보통 중노동이 아닙니다. 아이들은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원 없이 얼음물을 마시거나 각자 마음에 드는 거 한 덩어리씩 물고 자리를 잡습니다. 조용하고 평화로운 시골 마을. 어느 날 나타난 낯선 이방인이 이 마을을 공포로 몰아넣고 있다고 합니다. 살 수가 없어. 그 근처를 가지도 못해. 썩은 애가 진동해가지고. 계속 늘어나는데 계속 늘어나다 보니까 뭐 너무 많아. 한 몇백 마리 될 거야. 저기. 야심한 밤. 수상한 이방인이 산다는 곳을 찾아간 제작진. 다가갈수록 정체모를 짓는 소리만 커져갔습니다. 야, 소리. 어디서? 이쪽. 인기척이라곤 전혀 느껴지지 않는데 이곳에 사람이 있긴 한 걸까요? 계세요? 아무도 안 계세요? 동물들의 앓는 소리만 들릴 뿐입니다. 개도 엄청 많아. 개도 엄청 많아. 한눈에 보기에도 좋기 수십여 마리는 돼 보이는 개들. 그러나 사람은 보이지 않습니다. 개밖에 없어. 혹시 이곳에서 개공장을 불법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어디선가 나타난 차 한 대. 저 차 어디에? 저 차다, 저 차. 의문의 차가 가건물 앞에 섰습니다. 차에서 내린 한 남자. 그가 이곳의 주인은 아닐까요? 개 아니야? 남자는 사나워진 개를 거칠게 끌어내립니다. 계속해서 들려오는 남자의 폭언. 화가 난 남자는 빗자루까지 휘두릅니다. 점점 선명해지는 개들의 비밀. 마을을 공포로 몰아넣은 이방인의 정체를 향해 다가가 봅니다. 다급해 보이는 개들의 비명소리.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습니다. 계세요! 제작진에게 다가오는 남자. 남자의 정체가 궁금한데요. MBN 특종세상팀에서 나왔습니다. 어, 왜 뭐하러 왔어? 아니, 저희 지금 안에서 지금 개들이랑 뭐하고 계신 거예요, 지금? 아, 그 개들이랑 잘 지내고, 여기서 잘 지내고 있어. 근데 왜 그러는 거야? 잘 지내고 있는데. 빗자루로 막 이렇게 휘두르시는 것 같던데. 아, 우리 애들이랑 잘 살고 있으니까 신경 쓰지 말고 가. 가도 돼. 오지 마. 남자는 끝내 취재를 거부했습니다. 집으로 들어가면서도 제작진을 잔뜩 경계하는 남자. 뭔가 감추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다음 날 다시 찾아간 제작진. 사람 있는 거. 개들을 향해 빗자루를 휘두르는 행동은
여기는 세벌한 폭언으로 이어집니다. 혹시 개를 학대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그때 갑자기 지붕 위로 뛰어오른 개 한 마리. 남자의 고함 소리에 담 너머로 뛰어내립니다. 남자를 피해 숨은 걸까요? 보통 피해가 아니다 말이야. 동네 동네 지금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 저 닭새 치는 거 다 잡아먹고 토끼새끼는 들어야 다 잡아먹고 저거 저거. 가건물 주변엔 동물들이 뜯긴 것으로 보이는 흔적들도 널려 있습니다. 이거 주스 보라는 게 해야지. 한두 마리가 나와도 해야지 이거. 이방인이 데려온 떠돌이 개들 때문에 피해가 크다는 동네 주민. 더 이상 참을 수 없는 주민은 수상한 남자에게 항의를 하러 왔습니다. 드디어 모습을 드러낸 남자. 분위기가 심상치 않은데요. 하루 이틀 아니고 맨날 이거 일이들 저기서 그냥 대게 수가 쉬어야 버리죠. 저쪽 가봐야 또 이제 집을 하고서 집을 시기 나버렸어 그래. 병아리 새끼 한 마리 나와 독차도 없어져 버릴 것 같아. 두 마리 심을 나와. 좌우간 이거 내가 분명히 해줄게. 이제 없애 버려요 밖으로. 내가 진짜 밖으로 이거 있으면은. 남자는 상대할 가치도 없다는 듯 한마디 대꾸 없이 돌아서 들어갑니다. 주영 빨리 와. 들어와. 또 들어가. 들어가. 이웃들이 이미 여러 번 항의했지만 달라지는 것은 없었습니다. 막아놓으면 나하고 치라고 그래. 힘만 나오면 잡아놓는 게 저 사람 새끼 아닌데 지기 사이 모르잖아요. 도대체 남자는 이곳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저 MBN 특종수상팀이에요. 네, 어떻게 좀 저희랑 얘기를 조금 나눠볼 수 없을까 해서. 오랜 설득 끝에 제작진에게 문을 열어준 남자. 들어가, 들어가. 앉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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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가. 철조망을 지나 들어간 건물 안에는 개들로 발 디딜 틈이 없습니다. 개들은 신경이 잔뜩 날카로운 상태였는데요. 죽일 듯이 서로 날카로운 이빨을 드러냅니다. 야! 조용! 조용히 하랬지? 신경이 곤두섰던 개들이 순식간에 조용해집니다. 찬찬히 둘러본 건물 안에는 밖에서 봤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개가 있었습니다. 대부분 떠돌이 개처럼 보입니다. 아니 근데 선생님 개들이 되게 많아 보이는데 몇 마리나 있는 거예요 이게? 한 120도? 120도면 120마리 정도나 한 10몇 마리 될 것 같아. 나도 쉬질 못해. 120마리의 개와 살고 있는 남자. 갑자기 이상한 행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맞아! 나와라! 야! 이 새끼야! 나무 판자를 바닥에 내리치기까지 하는데요. 나가! 나가라! 나가! 앞에 있지 말아요. 앞에 있으면 안 나갈 거야. 도대체 남자는 무엇을 찾고 있는 것일까요? 무서워서 더 안 나오고 땐. 아이, 아이 새끼 참. 마루 밑을 들여다보는 남자. 거기엔 개 한 마리가 숨어 있었습니다. 너 거기 왜 있어? 왜 거기 있어? 얼른 나와. 갔다. 저기 있네. 소리도 내지 않고 몸을 웅크리고 있습니다. 혹시 이 의문의 남자에게 겁을 먹고 숨어 있는 것은 아닐까요? 40.3도를 찍었습니다. 올 들어 최고 기록입니다. 네, 언제까지 이 무더위가 계속될지가 궁금한데요. 워낙 더위에 약한 개들은 연일 계속되는 불볕더위에 기진맥진합니다. 남일 씨와 개들과 함께 움직이고 있는 제작진도 버티기 힘들 정도. 과연
이곳의 온도는 얼마나 될까요? 수은주가 50도를 넘어섰습니다. 온도계가 50도쯤 되면 체감 온도는 60도에 육박할 겁니다. 더위보다 더 골치 아픈 문제는 어마어마한 파리떼의 무차별 습격입니다. 아주 파리가 고기 밥을 처먹고 앉았네. 닭새끼 뭐냐? 들어가라! 야, 물 뿌릴 테니까 감 기다려! 으아! 급한 대로 더위에 지친 개들에게 긴급 처방을 하는 남일 씨. 그도 개들을 걱정하고 있기는 한 것일까요? 하나 둘 남일 씨 옆으로 모여드는 개들. 급기야 대야 안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지금까지 봐왔던 것과는 달리 개들이 남일 씨를 무서워하는 것 같지는 않은데요. 그러면 사람 배기겠어? 개나 사람이나? 아, 그냥 움직이는 것도 땀이 나 이거. 어? 건물 안쪽에 자리 잡은 컨테이너. 여긴 어떤 공간일까요? 안 돼, 조용해. 저보고. 선생님, 여기는 무슨 개들이에요? 나이 좀 많고 더위 좀 약하고 아가들이 좀 있는 거지. 이 안에도 개들이 빼곡히 들어차 있습니다. 저게다. 아, 저 새끼 왜 또 저기 와서 저 지가 너 숙회 새끼 아니야 엄마. 왜 네가 개 어애게 엄마 그냥 거기 가서 있어. 너 저 새끼 되게 웃긴 새끼였지 저거. 야 너 남자야 엄마. 왜 어 애한테 가서 아니 애를 저기 지금 엄마 여자를 하나 봐 저거. 애들은 저렇게 갖다주고 저. 덩치 큰 개들 사이에 갓 태어난 듯한 강아지도 보입니다. 애기들 엄마는 누구예요? 저기 있잖아 저 안에. 어디요? 저 안에 선미기잖아. 안에요? 이제 막 눈을 뜬 듯 보이는 전먹이 강아지. 어미개가 옆에 있지만 온전히 돌보기는 역부족입니다. 몸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전먹이 강아지에게 이 공간은 위태로워 보입니다. 이빨이 이제 간지러우니까 이빨을 막 뜯는단 말이에요. 안 뜯는 거 없어. 이거 다 뜯어놨잖아 이제. 사거리. 뭐야 나무고 뭐야 다 큰 대로 다 뜯어 얘네들이. 집안은 성한 곳 한 군데 없이 그야말로 엉망진창입니다. 집안 꼴이 엉망이든 말든 남일 씨는 개들만 쳐다봅니다. 조용해라! 누구냐? 야! 조용해! 오호, 일사불란하게 고요해집니다. 그리고 쟤네들이 또 내가 그래서 짓다가 내 목소리 나면 할배가 하지 말라 그래나 보다 그랬지. 이날 오후 남일 씨 집에 누군가 찾아왔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대충 불려가 가지고요. 예? 대충 불려가. 아, 예. 들어오세요. 개를 보려고 왔다는 남자. 혹시 이곳에서 무슨 거래라도 있는 것일까요? 큰놈들을 제가 이게 다인가요? 안에 여기 있고 저 안에 있고 좌우에 있고 뭐. 아, 저 위쪽으로. 아, 저 안쪽으로도 있네요. 네. 다른 거 말고 큰 걸로 해가지고 한 두 마리 정도 데려갈 수 있을까요? 아빠님 가면은 더 커지겠는데 이거. 더 커지면 뭐예요? 못 쓰죠. 더 커지면 안 좋아요 걔들한테. 남자의 말에 남일 씨 표정이 굳어집니다. 그 뭐 하시려고요? 아니 키우려고 그러죠. 그러니까 어른이니까 개 있는 게 더 좋죠. 이게 두 마리만 데리고 왔으면 하는데 어른이. 남자를 밖으로 데리고 나가는 남일 씨. 아니 나오세요 일단. 대체 무슨 상황인 걸까요? 들어오던 데서 물량이 좀 안 들어와가지고
물량이라고요? 정말 이곳은 개공장인 걸까요? 아니요, 안 돼요. 여기는 그런 거, 여기는 우리가 그거 파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장사도 아니고 그거 잡는 거 그런 거 여기 하면 안 돼요, 여기는. 사장님 지금 중보 얼마 안 남아가지고. 안 된다니까 그래요. 중보 아니라 할아버지라도 그거는 그쪽에 거기에 우리 보신탕 집도 아니고 우리는 계속 그거 난리 나요. 그 사람들. 일단은 갈 테니까 생각 좀 해보. 아, 생각할 필요도 없어요. 여기는 생각할 이유도 없고. 남일 씨의 완강한 반대에 낯선 남자는 결국 빈손으로 돌아갑니다. 난 별난 인간도 다 오네. 시골에 이사하고 보니까. 어? 저런 인간도 오면 이거 안 되는데 여기는. 어떻게 여기 어떻게 알고 왔지? 여기가 뭐 달아놔야 돼. 이거 큰일 나죠. 남자가 떠난 후에도 좀처럼 본을 가라앉히질 못합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이곳은 개공장은 아닌 걸로 보입니다. 짜증나게. 아유. 에이. 큰 게 달린 사람은 자주가 무조건 되고 이상하게 보면 되는 거야. 이렇게 봐. 남일 씨 행동과 표정에서 그가 이 개들을 얼마나 네. 아끼는지 느껴집니다. 응. 응. 그날 밤 또다시 소리를 지르는 남일 씨. 낮의 일 때문인지 더욱 신경이 날카로워졌습니다. 혹시 개들을 훔치러 오는 개장수는 없을지 걱정입니다. 하지 말라 그랬지? 자, 안 돼. 이거 봐, 어디 가서, 어디 가서. 아, 근데 밤중에 이렇게 나오셨어요. 아니, 안 돼. 이거 한 번씩 보고. 그래서 이제 밤중에 그래도 한 번 봐줘야 돼. 오늘도 남일 씨는 개들을 지키기 위해 방 한쪽 의자에 겨우 기대 잠을 청합니다. 어쩌면 그는 누구보다도 개들에게 마음을 쓰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다음 날 이른 아침. 가라. 빗자루를 단단히 쥐고 어딘가로 향하는 남일 씨. 빗자루를 사정없이 휘두르기 시작합니다. 어.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아무 몰라. 파리지. 파리 봐봐. 이렇게 많은데. 에? 파리. 파리요? 어. 아, 너무 많아, 파리가. 지난 밤에 그가 빗자루를 휘두른 것도 바로 파리를 쫓기 위해서였습니다. 올해 진짜 날이 더우니까 파리도 유별나게 많네. 응? 이렇게 많는지 처음에 생각지도 못했네. 아. 언뜻 콩처럼 보이는 이 새까만 것들이 파리들입니다. 무슨 수를 써봐도 당최 줄어들지 않는 끈질긴 파리떼. 왼수가 따로 없습니다.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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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ᄉ 파리가 다 깨잖아. 이 ᄉ 파리가. 파리예요? 어. 이게 다 파리야. 사료에 붙은 파리들을 겨냥하다 보니 결국 개밥에 모기약을 뿌리는 꼴이 돼버립니다. 먹으면 안 돼, 이거. 이거 먹으면 안 된다. 건강하냐 이거. 저리 가. 안 돼. 저리 가. 근데 이런 거 먹으면 계속 해충이 많이 생긴다니까. 파리를 이렇게 먹은 것도. 그는 결국 파리 때문에 개들을 먹일 사료까지 버리고 마는데요. 진짜 많다 파리. 어, 얘네들 자꾸 못 사게 굴리니까 어쩔 수 없이 뿌는 이런 거지. 얘네들아 못 사게 굴지 않으면 안 뿌지. 너무 못 사게 굴어 애들이. 파리가요? 그냥 등짱댕이고 뭐 콧짱댕이고 앉아가지고 그냥 쓸데없이 다 저게 하니. 파리와의 전쟁이 끝나고 난 후 불쑥 집 앞에 등장한 트럭 한 대.
이 트럭에 싣고 온 건 초대형 얼음입니다. 남일 씨가 주문한 것이라는데요. 아, 저기 더워서, 너무 더워서. 찌는 듯한 더위에 맥을 놔버린 개들에게 조금이라도 위안이 되길 바라보는데요. 뭐 따로 설명 안 해도 개들은 저절로 얼음으로 다가섭니다. 더 많은 아이들에게 골고루 나눠주기 위해서 되도록 잘게 얼음을 쪼갭니다. 무더위에 이것도 보통 중노동이 아닙니다. 아이들은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원 없이 얼음물을 마시거나 각자 마음에 드는 거 한 덩어리씩 물고 자리를 잡습니다. 우리 자주 시원해지? 아이고. 제일 더위를 많이 탈 것 같은 아이는 아예 입수를 시킵니다. 시원해지! 찬스야! 시간이 아무리 지나도 아이들은 얼음에서 떨어질 줄을 몰랐습니다. 마치 이 신묘막측한 물건과 한 몸이 되겠다는 듯 말이죠. 세상 달콤한 시간을 보내고 아이들은 그 어느 때보다 행복한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하루 24시간 꼬박 개들 옆에서 시간을 보내는 남일 씨는 언제부터 이렇게 지내온 걸까요? IMF 터질 때 생활을 좀 제대로 했어야 되는데 그래도 제대로 못했고 모든 걸 다 포기하려고 그랬다가 개 이놈들 생명을 이놈들 만나가지고 내가 이 날짜까지라도 운명이 어? 연관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데리고 살고 있는 거지. 20년 전 남일 씨를 유독 따르던 개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불의의 사고로 그 개는 목숨을 잃었고 그 아이를 지켜주지 못했다는 죄책감은 더 많은 아이들을 챙기겠다는 소명감으로 바뀌었습니다. 야, 님은 이 새끼 뽀삐하고 싸맸어. 대나. 그렇게 버려진 개들을 한두 마리씩 돌보기 시작한 지 20년. 이제 100마리가 넘는 유기견의 아빠가 됐습니다. 다 왔네. 남일 씨가 장갑을 끼자 개 한 마리가 낌새를 채고 낮게 움직이다가 개집 안으로 들어가 숨습니다. 한참 동안 달래서 밖으로 끄집어낸 이 아이의 이름은 서리. 서리는 아픕니다. 윤기 도는 털이 있어야 할 자리에 피부는 다 벗겨지고 진물도 나고 벌겋게 부풀어오른 상태입니다. 아니, 얘 왜 이래요? 원래 피부가 있었는데 얘는 여름만 되면 이래, 얘만. 그래도 이 올여름에 또 이게 너무 더우니까 또 더 심해네. 많이 나아졌는데. 며칠 새 서리 상태가 더 심각해졌습니다. 결국 서리를 데리고 남일 씨는 집을 나섭니다. 아픈 서리를 위해 차를 타고 떠날 준비를 하는데 덩달아 다른 개들까지 차에 탑니다. 보다 못한 남일 씨가 서리를 데리고 향한 곳은 인근 도시의 한 동물병원입니다. 정작 아픈 개보다 지켜보는 남일 씨 애간장이 더 타는 진료 시간이 지나고 서리의 상태와 치료 방법에 대해서 들어야 하는 시간. 날이 덥고 습하다 보니까 그 기생충이나 그 곰팡이성, 세균성 피부염이 좀 같이 온 것 같아요, 복합적으로. 기생충에 피부염까지. 주사도 맞고 약도 먹여야 한답니다. 애들이 아프면 돈도 많이 들어가지만 지켜보는 마음도 결코 쉽지 않습니다. 잘 놀던 새끼가 이제라고 못 안 놀고 있어. 근데 당연히 놔줘야지. 또 이제 제발 좀, 아 제발 놔줘야 돼. 얘가 너무 오래 고생을 해 이것 때문에. 그래가지고 불쌍해 죽겠어. 형이 그러면은 전염병 같은 데도 굉장히 취약하죠. 그래서 아이들이 좁은 공간에 여러 마리 살고 있는데 환경이 그렇게 취약하다고 하면 전염병이 한번 돈다고 하면 굉장히 취약할 수 있습니다. 형편은 넉넉지 못하지만 돈은 안중에도 없습니다. 치료할 수 있고 나아질 수 있다는 말만 들을 수 있으면 됩니다. 주사를 맞았으니 덜 아프겠지. 나아질 수 있다는 희망이 있으면 세상 부러울 게 없습니다. 그날 저녁.
맘 졸이며 개 데리고 병원에 다녀왔으면 피곤할 법도 한데. 언제나처럼 100마리 넘는 애들 하나하나 꼼꼼히 살펴보고 잠자리에 들려던 바로 그 순간. 남일 씨 행동이 심상치 않습니다. 이 새끼 어디 간 거야? 이거 어디 가서 있어? 이거. 살살아! 한참 동안 살살이만 불러댑니다. 살살아! 부르면 나오는데 눈이 안 나온다. 살살아! 아무리 이름을 불러도 나오지 않는 문제의 살살이는 집안에 있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밤 12시가 넘은 시간에 온 동네를 이잡듯 헤집고 다닙니다. 뭉치야, 살살이 어디 갔어? 아이 이놈 새끼, 이게 참 나 미치겠네 이거. 살살아! 캄캄한 밤중에 나이 들어 밤눈까지 어두운 몸으로 그야말로 실성한 사람처럼 끝없이 찾아 헤맵니다. 설마 못 찾는 건 아닐까? 몸도 마음도 힘을 잃어갈 무렵. 어? 살살아! 너 잡았어, 이 새끼야! 살살아!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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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아유, 어? 살살아! 아유, 알로와. 아벨 새끼야, 어디 갔다 왔어? 벌받은 거? 우리 산 어디 갔다 왔나? 아이고. 개들이 집을 나가도 곧 돌아온다는 것을 알지만 남일 씨는 개들이 밖에서 사고를 당할까봐 걱정입니다. 가자, 우리 산에 들어가자. 내가 얼마나 날씬인지 몰라. 담을 넘고 다녀서. 그래서 좀 안심하실 수 있겠어요. 응, 아, 이제 됐어. 아유, 이제 이렇게. 열대야의 때 아닌 수색 작전으로 땀으로 목욕을 하고 들어왔는데. 조용해, 조용해, 조용해. 아 이거 뭐야? 이거 또 박살냈네 이거. 그랬네. 아이고. 야. 뭐 고요하고 평안한 밤은 영원히 찾아오지 않을 듯합니다. 남일 씨는 다리 한번 펴볼 새도 없이 새로운 사태 수습에 나섰습니다. 어이, 똥망 칭찬을 해놨어 이거. 에이, 아이, 누가만 짱 연마 칠장만 비워놓으면 이러니. 여가. 달밤에 대청소까지 하고 나서 이제 숨 좀 돌릴까 했는데. 야, 광 누나. 아,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닙니다. 하지마, 또 왜 너까지 그래? 넌 또 난 비기름 넘어져 새끼야. 쉴 시간도 없는 것 같아요, 진짜. 아, 쉴 시간이 어딨어. 얘네들 쉬면 얘네들이 이래서 쉬기가 힘들어. 아, 한두 번도 아니고 이거 매일같이 이거 반복되는 인생이야. 그래서 웃긴다니까. 네. 달려 웃긴다는 게 아니라. 네, 힘들진 않으세요? 힘드는 건 모르겠어. 힘드는 거 모르고. 어? 그냥 너무 좀 벅차지. 힘든 거보다. 힘 안 된다는 건 거짓말이고. 힘은 들어도 너무 좀 벅차지, 한참. 아이들 뒤치다거리 이후엔 잡다한 집안일이 기다립니다. 아유, 이제 다 했다 하고 마음을 놓을 무렵. 네, 여보세요? 여보세요? 어, 딸, 웬일이야? 네. 어, 뭐해, 더운데? 이래 뭐? 이래? 아유, 힘들겠다, 야. 안 죽었어? 개들 많이 줄었어. 몇 마리나 내는데? 응? 지금 한 120마리. 아, 진짜. 그러고 싶어? 아, 뭐 어떻게 아빠가 좋아서 하는 거니까 여기 하지 마라. 아, 너무 뭐라 그러지 마라. 아빠가 알아서 잘할게. 그러고 하지 마라. 알았어. 남일 씨는 한참 동안 휴대폰을 들여다봅니다. 유기견을 돌보느라 소홀했던 가족. 그러나 딸들은 아빠의 도움 없이 훌륭하게 성장해줬습니다. 남일 씨는 딸들 앞에서 언제나 죄인이었습니다.
그래도 선생님 전화하시는 내내 얼굴에서 미소가 끊이지 않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얘네들 조그만 때 생각해보고 이렇게 하고 키우고 이렇게 일하게 되시고 이렇게 다 커서 수집하고 그랬으니까는 마음은 편해지. 가족들에게 미안하지만 당장 자신의 도움이 필요한 개들을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이런 남일 씨의 마음을 달래주는 것도 역시 개들입니다. 며칠 후 남일 씨의 집에 특별한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개들에게 필요한 사료와 간식을 전해주러 온 사람들입니다.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선물 앞에서 크리스마스라도 맞은 기분이 됩니다. 저희가 조금이나마 배고파 사료를 가지고 오게 됐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좋아하는 선물이 사료와 애견 간식이라는 남일 씨에게도 오늘은 그야말로 축제입니다. 남일 씨도 개들을 위해 또 다른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바로 개들의 더위를 식혀줄 선풍기인데요. 앞으로 개들이 좀 더 쾌적한 환경에서 살 수 있겠죠? 아니 이거 누가 가져와서 날이 더우니까 어떻게 켜줘야지 선풍기를. 너무 더워가지고 안 되겠다 이거 지금 애들 다 식이겠다 이거. 시원할 거다 이거. 야 이리 와봐. 시원할 거다 이거. 야 시원하지? 어떠냐? 괜찮냐? 아이들이 아프면 나도 아프고 아이들이 행복하면 나도 행복한 남일 씨는 지금껏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행복이라는 거는 우리 애가 입양을 갔어. 그 아이가 그거 잘 놀아줘서 그걸 사진을 보내줘서 그거 그런 거 보냈을 때 진짜 그 행복해. 내가 진짜 보람있게 애들을 보냈고 얘는 보람있게 키웠구나 그런 생각을 해. 그게 제일 행복해. 버려진 개들을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것. 단지 그 하나만을 위해 살아가고 있는 남일 씨. 그의 앞날에 상상치 못했던 기적과 행복이 가득하길 기원합니다.